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은 실은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근데 실은 권세에 복종한다는 말이 그렇게 확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렇게 달가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에 권세에 복종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권세에 복종하고 한 주 잘 복종하셨나요? 혹시 전사님 웃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래, 잠깐만요. 제가 또 뭔가 실수라고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앞에서 누가 웃으시면 뭐가 열려있을까봐. 다행이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거든요. 막 웃으셔갖고, 왜 이렇게 웃지 생각을 해보면 한 열에 셋은 뭐가 열려있는 거였거든요.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편집하고 다시 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어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위에 있는 선생님들께 잘 복종하셨죠? 우리 또, 직장에서 어떠세요? 뭐, 직장 상사에게 잘 복종하셨죠? 여러분이 계신 사회에서 잘 복종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며 사셨죠?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그런 걸 왜 물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일요일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 난 잘 드려서 나는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어. 와 상관없이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한자도 전 처음 찾아본 것 같아요. 옷 복자에 따를 종이에요. 근데 왜 저는 이 복자가 그 엎드리다 복이잖아요. 굴복하다 할 때 그 복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옷복이더라고요. 왜냐면 옷, 예를 들어 예전에는요 옷을 보면 직분을 알 수 있었죠. 그죠? 심지어는 유니폼, 지금도 이제 유니폼으로 직업이 구분되는 몇 가지 직업들이 있죠. 하지만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냥 천민인지도 그냥 옷만 보면 알 수 있었고, 그죠? 직업만 봐도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유니폼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제일 많이 입는 게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나 경찰들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군대에 딱 보면 계급 입장이라는 게 딱 달려있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계급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별이, 누구 이렇게, 뭐, 군대를 지나가면 일로 와서 뭐 해라 그러면, 뭐, 직접 상관이 아니나 뭐 따져봐야 될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상관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다가 복종이란 말했듯이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로 보면 더 심해요. 원어로 보면 휘포타소라고 돼 있는데 휘포타소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저희 개혁성경에도 굴복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좀 욱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 혹은 복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였거든요. 뭘 바꿔라? 시선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만났던 선생님들, 직장 선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평일날은 학교에서 일하니까 학교는요 좀 직급이 의외로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사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님. 그죠? 근데 지금 수석 선생님 이렇게 나오지만 부장님, 근데 평교사죠. 저 같은 사람 이제 기간제 교사라고 따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부장님이 될 때까지는 실은 다 평교사예요. 그죠? 선후배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내 모든, 지난주 말씀, 우리 학생들 모든 선생님을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한 하나님 일꾼을 믿자는 거예요. 다른 직업까지 신분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장님을, 부장님을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뭐 선생님은, 아 그래 선생님은 뭐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직장 상사? 뭐 그래도 뭐 그 말 따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도 봅시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위아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평신도보다 높다고 말하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지금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거니까 솔직히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장은. 그러니까 여기도 봅시다.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모든 학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또 직장 선배 이거 되게 고민해서 뭐라고 써야 돼요? 직장 상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하는 요즘 잘 안 쓰죠? 그 후임도 아닌데 실은. 그러니까 뭐 고민됐어요. 아무튼 내 밑에서 일하는, 밑에서 내, 어쨌든 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자. 조금 더 나아갔어요. 공무원들도 세무사 포함해서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명령의 권위에 따르는 것 정도가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주 얘기를 다시 반복할 게 아니라서 이 정도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아직 눈빛 속에서 아닌데라는 눈빛이 아직 많이 보여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본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희는요 직업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상관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 그것도 하나하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게 직업인 거예요.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우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하나님 나라의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인가를 꿈꿔요. 꿈꾸고 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우리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교사는 그런 거야. 정치인은 그런 거야. 국회의원은 그런 거야. 라고 믿고, 교장 선생님은 그런 분이야, 사장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고 살면요 또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해서라면 투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거. 실은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라는 걸 읽어요. 이번 주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저는 실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 이제 뒤에 딴 데 나오나 봐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루터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앞부분에 굉장히 길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다가 중후반에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이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용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싸움이 없어야죠. 근데 왜 서로 용서하는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돼요. 저희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고는 이제 성도님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학생들도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 성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성도들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용서할 일이 없죠?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거를 또한 권사님께서 용서란 말을 용납으로 바꿔보면 어떠냐 그러셔서 와닿더라고요. 서로를 용납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서로 용서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얘기를 쭉 읽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왜냐면 성경을 어딜 찾아봐도 신약에서 단한 군데도 교회는 건물이라고 나온 부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교회가 건물이 됐냐? 언제부터일까요? 근데 여러분, 건물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가 모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볼까? 평양 대부운동 생각해보면요. 야외에서 드렸대요. 비 오면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붕을 만들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게다가 건물을 만들어서 한겨울에 바람이 안 들어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 용서하는 곳이라면, 저희는 지금부터 정말 진지하게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같이 고민해가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가장 쉬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왜냐면 교회가 건물이라면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학교 공간이에요. 오디토리움이란 학교 공간을 빌려 쓰는 거고, 뭐 교회라고 저희가 꼭 풀로 빌린 공간이 하나 있어, 저 아래. 하나 있고, 뭐 밖에도 뭐 저희 교회 땅이 있고 하긴 하지만, 실은 저희는 그곳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건 여기서 모이니까. 정말로 교회가 건물이라면 저희 지금부터 열심히 건물을 헌금을 보고 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면 돼요. 왜냐면 안타깝게 교회가 건물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짓느라 대출을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내 땅이고 하면 상관없어. 거기서 다양하게 쓰면 되니까.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지금 교인이 줄거든요. 교인이 줄면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서 또 이제 또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들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가느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은. 하지만 우리는 안 해도, 그러니까 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죠?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어떤 곳에 써야만 할까요? 고민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대학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면, 보내는 곳도 목적이겠지만, 이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곳이 학교라면, 그럼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겠죠, 그죠? 교사들도 학생을 교사를 달라줘야 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직업, 이게 우리 가운데 직업이라면 저희는 진짜로 함께 같이 고민하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 와, 부럽다. 4시 반에요. 퇴근을 안 하면 벌점을 먹는 직장이 있대요. 그 CEO가 뭘 만들었냐면 모든 사무실에 저걸 다 달았어요. 그 캡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보안 시설을 달았어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안 나간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회사가 서울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대구에도 있대요. 대구에 섬유 쪽에 대구가 섬유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대요. 지금 누구 부장 왜 퇴근 안 하고 컴퓨터 켰냐고. 나가야 된대요. 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카톡 보내는 거 절대 안 된대요. 전 가끔 새벽에 보내는데. 근데 그렇게 됐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근데 매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조금 늘었고, 그리고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정직원이 이만큼 많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가정이 1순위가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CEO가 시선을 바꾼 거예요. 그죠? 직장에 대한 원래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시선을 바꾸었더니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다들 꿈의 직장이 정말 꿈의 직장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야 너희 직장 어떻게 좀 갈 수 없냐 그러는데요. 직장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선 바꾸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에서 살지만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저도 똑같이 남중 남고를 다녔고 매 맞는 학교를 다녔고 맞는 게 너무 일상화된 학교를 다녔지만, 하지만 저희는 그런 학교와 다른 뭐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똑같이 80년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뭐를 꿈꿔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속에 끊임없이 꿈꾸고, 그냥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조금씩 살아간다니까요. 조금씩 그것에 가깝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그래서 진짜로 우리 하나하나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잠깐 멈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학교 선생님들을, 또 지금 좌우에 있는 분 잠깐 이렇게 힐끔힐끔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한 하나님의 일꾼 맞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도요, 바울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방법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로마서 13장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위에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은 부모님 얘기는 빼자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 얘기가 겹쳐지면 좀 지난주 얘기가 흩어졌거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뭘 지는 일이다? 빚을 지는 일이래요. 전에도 한 4, 5년 전에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빚을 져라. 여러분 빚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로. 그죠?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빚은 꼭 져야 한대요. 이걸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 중학교를 갔어요. 목청 중학교를 갔는데 애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약간 목천 그 동지기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막 애들 너무 귀엽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주로 만나다 보니까 중학생들만 너무 귀여워요. 중1이 전체가 앉았어요. 전체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1이 전체가 한 150명 정도 앉아있었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2시간 대화를 하면서 항상 제가 묻는 게 있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봤니? 라고 하면, 실은 지난 일주일 뭐 하늘께서 제가 몇 번 여쭤봤으니까, 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소중한 느껴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게 슬픈 표정을 지어요. 지난주에 뭐 이런 표정을 지어요. 두 번째 묻거든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소중한 느껴본 적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실은 대부분의 제가 강의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슬픈 표정을 지어요.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외로우시겠다 뭐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너무 밝은 아이디어였어요. 갑자기 어때 너희 부모님 지난 일주일 동안 소중한 느껴본 적이 있을까?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원한 답이 나와야 말을 치는데 갑자기 딴 데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 그러길래, 그래서 그래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금요일날. 그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드렸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뭔가 부모님한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엄마가 행복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무엇이었든지.
생각해보면 이 아이의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사랑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 사랑을 생각하자고 했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맞죠? 어느 한 쪽이 없어도, 돌아가셨어도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사랑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대상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을 주고 혹은 받는 그런 게 필요해요.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스토커죠. 그죠? 두 가지,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하고 자녀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주나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줘요? 하나씩 더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부모님이 더 많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주는 사랑이 더 커요. 근데 혹시 자녀가 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부모님들이 행동으로 주는 게더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꿔 물을게요. 누가 더 부모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냐고 물으면, 모르죠. 이게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애들이 바뀌어요. 그죠? 애들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어떠세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가끔 아이를 맡기고 딴데 가면 좋아요. 맞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한 7, 8살까지 온전히 붙들어요, 부모를. 그땐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는 부모가 더 많이 할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는 아직 애가 어리니까, 아직 이런 애들이 아니니까, 저는 지안이가 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몇 살까지 부모에게 줄수 있는 사랑을 이미 다 주었다? 3살. 얘기하죠? 3살까지 평생 줄수 있는 사랑을 다 줬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릴 때그 아이에게 사랑받은 경험 있으시죠? 안녕. 그죠? 저런 아이가 온전히 사랑하는 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줬어요? 아이가 먼저 사랑을 줬어요? 아이가 사랑을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가볼까요? 저희는 이거 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학생,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줘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 알겠죠? 하나, 둘, 셋.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 아시니까. 하나, 둘, 셋. 네. 학생들이랑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들이랑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교생들이 2주 와 있었거든요. 2주 온 거의 5일밖에 안온 친구들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열흘밖에 없었으면서. 근데 전 진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 아이들한테 받는 사랑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빚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준게 많아도, 받은 게더 많으면 빚진 거죠. 맞죠? 그럼 사랑에 빚진 사람은 뭘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것보다 내가 준게더 많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안 줘? 섭섭함을 넘어서 뭘로 넘어갈까요? 분노로 넘어가요. 여러분, 시선을 한번 바꿔 봅시다. 지금부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이 비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사랑은 베푼다, 준다, 나눈다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저희는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사랑은 빚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부모는 자녀를 바라본 마음이 많이 바뀔 거예요. 자녀에게 받은 사랑도 있지만 그 자녀를 주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또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엄마 아빠를 나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고 나에게 준 사랑이 더 커. 선생님 학생도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부모 자녀, 선생님 학생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사회생활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각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다시. 많다 적다? 하나, 둘, 셋. 예, 네,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많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저희 그리스도의 삶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때? 오늘 차 타고 오신 분? 끌고 오시거나 타고 오시거나. 네, 그차 만드신 거죠? 차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만드셨죠? 옷감은 어디서 하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좀 가까이 갈까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저절로 여기 오겠죠? 다리 달렸죠? 이 악기들은 다. 여러분, 오실 때 꽃들을 또뭐 다, 꽃집 아주머니가 만드셨, 이거 학생들이 만들었나요? 꽃집이죠? 오르는. 예. 꽃집 아주머니가 만드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갈게요. 좀 이따가 여러분, 아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음료수를 다 준비했어요. 음료수를. 그래서 음료수를 가시면서 탑이 언제 잘 보시죠? 여기 나가자마자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탑이에요.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네, 저기가 탑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 그 분수대 있는 데 있는 거. 걸로 나가면 아이들이 음료수를 준비했고 해서 나가시면 여기 빵이 하나씩 있어요. 다양한 빵이 있어요. 가격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로 갖고 가세요. 보니까 하나 반 정도 갖고 와도 될것 같기도 한데 숫자가. 아무튼 맛있는 빵이에요. 좋은 걸 샀어요. 빵을 하나 이렇게 휴지 이렇게 싸들고 가시면 아동부 애들이 음료수를 줄 거니까 딱 맞춰서 음료수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아니면 뭐 들고 다시 오셔도 드셔도 되고.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빵을 드리냐? 얌짜바 주머니가 여행을 가셨어요. 너무 다행히 오늘 그 아이들이 음료수를 준대요. 그래서 빵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부탁드릴게요. 이따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하시지만 내일부터 지나다니다가 얌짜바 아주머니 보시면 주일마다 김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꼭 감사 인사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얘기하기, 지나갈 때마다 아주머니 김밥 잘 먹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제가 김밥으로 밥 먹는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어서, 김밥도 비싸잖아, 2,000원. 우린 1,000원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정말 아이들을 싸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음 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햇빛과. 그죠? 아, 정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게다가 우리 한올 가족분들은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와, 이 꽃이 아름답게 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우리 또 박용식 권사님한테 같이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예쁘게 꽃을 다 잘라주시고, 여러분 그게 진짜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진짜 우리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아, 이게 정말 다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이런 시선 바꾸기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우리는 옷 하나 입으면서도 감사한 거죠. 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시선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급식실 갈 때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막 이걸 할까 말까 정말 지난주는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했고, 그래도 오늘은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들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이게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일단 해서 제 구석에 앉아요. 구석에 앉고, 그리고 나서 갖다 달라는 것도 한번 정도만 갖다 달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보통 가서 갖고 와요, 저는 좀.
숟가락도 한 번은 갖다 주죠. 두 번째는 제가 가서 숟가락을 갖고 와요. 근데 두 번째 떨어뜨렸길래 저기 숟가락 어딨죠? 그래서 갔더니 아 가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기 애기 포크 없나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게 준비를 하는데 뭐 밥을 준다고 하다가 찬밥밖에 없어서 나중에 볶아준 거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강했던 게 저거였어요.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이제 물티슈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이제 제 아내가 이건 제 아내가 갔어요. 아내가 가서 저기요 저기 이제 그릇 하나 더 달라고. 왜냐면 그릇 때문에 한 번도 뭐라 그러셨거든요. 이건 김치 담을 그릇인데 여기다 왜 애기를 줬냐고. 이게 김치 담을 그릇이고 이게 앞접시라고. 안써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러면 이제 섞이면 설거지 할때 그렇대요. 회사에 가는데 그래서 앞접시 하나랑 이제 물티슈 저기 물티슈 좀 갖고 갈게요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갖고 가시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거 하나에 40원짜리예요. 40원짜리예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근데 가져가시더라고요. 뺏어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기 딱 끼우고 이렇게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 저거 쓰래요. 오! 제가요, 그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여긴 아산이야. 저희 중에 내 제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순간 웃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돈줄 테니까 주세요. 100원 낼게요. 주세요. 쪼잔하죠? 그래서 받았어요, 두 개를. 근데 두개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실은. 애기도 나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밥을 볶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면서, 여기 더 부끄러운, 여기가 진짜 부끄러워요. 계산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100원 준다 그랬으니까 100원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기계에 100원이 없대요. 그래도 하시라고. 그만 돈안 내겠다고. 삐진 거죠. 그랬더니 그럼 현금으로 달래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가게 이름 안 보이게 일부러 지웠어요. 사진으로 찍고 마음껏 했는 거 어디 공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와서 제가 빨리 줘야지. 와서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몰라요. 지금 제 말씀을 들을 때 너무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눈빛에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 했다고요? 그들을 만났을 때 형제 자매로 사랑하자고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게 있어요. 어때요? 40원짜리 두 개, 20원 더해서 100원을 냈으니 그렇게 해도 됐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옷 여러분이 만드셨죠라고 했어요. 내가 산 건데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샀다고. 내가 그 돈을 지불했다고. 예, 다음 달이 되면 기아체험을 또 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싼 옷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만들어요. 우리가 찬 축구공은 아디다스 막 이런 좋은 거 아이들이 손을 막 뚫려가며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다 꼬맨 거예요. 돈을 냈으니 함부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내가 돈을 내고 밥을 먹으니 함부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 부모들이 이걸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돈 벌어다 주니까 때렸어요. 내가 너한테 밥을 먹여줬으니까. 그래도 됐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용돈 드리니까 부모를 또 때렸어요. 때리지 않더라도 함부로 했어요. 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하여간. 여러분, 저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범위를 넓혔더니 사랑에 빚진 정도가 아니라 뭐를 빚졌어요? 삶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시선이 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까진 위처럼 얘기했어요. 위의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지만 고민해요.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이라 열심히 스승감사 편지를 또 방송반들이랑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요,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보여지기에 선생님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는 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사랑 가득한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찍을까 고민을 하면서 찍어요. 사랑을 받으면 다시 나눠줘요. 여러분, 십계명 10개나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큰두 계명으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 하나로 퉁 쳐요. 하나님 사랑하자. 부모 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다 모든 6계명을 퉁 쳐서 이웃 사랑해라. 이걸로 딱 모아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요,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왜 바뀌었어요? 사랑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아시죠? 사랑하자고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만 더 읽어봅시다. 이웃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부끄러워요. 어저께 밥을 먹는데,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물티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딱 웃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제 아내가 말했어요. 더 감사하지? 저 부끄러워라고 한 얘기 같아요. 저는 아마 물티슈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물티슈 보실 때마다 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라고 아직도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거다. 이걸 우리로 대입해 보면 어렵지 않지 않아요? 거룩하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노력만 해도 되냐? 묻는다면 시선 바꾸기 하나를 더 갑시다. 여러분, 바꾸자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바꿔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함께 찾아가자. 어디부터? 지금 바로 여기부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바꾸고 싶으시다면 강사가 꽤 괜찮아요. 제가 하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네 번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 대화가 바뀔 수 있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늘께 오셔서 뭐 예배 드리시지만 아직 좀 뻘쭘한데 자꾸 공동체 만들라 그러니까 뻘쭘하다. 그러면 여기 한번 와 보시고 그냥 인사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데도 한번 와 보세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아침 기도도 있어요. 후배 목사가 와서 어떻게 하루에 두번 하냐 그러더라고요. 뭐, 하지, 뭐, 저는 또, 편한 목사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을 안 하고, 하루는 전도사님들 맡기고, 토요일 주일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문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같은 시간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채우자고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알자고요. 말씀 읽고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아는데 우리 엄마들 오셔봤자 맨날 저기 옆에 앉아있다니까요. 아, 좀몇번 신청해 주셔 더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갓난아기 키우는 엄마들 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좀만 두 달에 한 번만 아기 안고 예배 드리고 괜찮지 않아요? 지금 저기 옆에 아기가 지금 제가 지금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명,
8인 강하시면 5분만 계시면 돼요. 4분만, 아니, 4분만 가셔서 좀, 우리 유아방 해놨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좋을 수 있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쓰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요? 가끔 묻죠? 딱 예배 끝나는 예수님 오셨어요. 예배 잘 왔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만약에 제가 딱그 100원 달라고요? 막, 아니, 영수증에 쓰시라고 이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전 정말 부끄러워서 바닥을 기어 다닐 거예요. 아마 평생. 천국에 있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자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돈이라면 여러분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현실이 어떻든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우리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거예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되는 곳,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고민합시다.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 아이들을 향한 시선, 부모 자녀의 시선들 함께 찾아가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대신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서 대신 기도해 줍시다. 하늘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예, 당연하죠. 우리는 과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전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뒷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할 거니까 다음 주로 좀 남겨두고요. 낮에 행동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 단정하게 덜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뒤 얘기부터 다음 주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단정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2 시선 바꾸기 해보실만 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봐주십시오. 버스를 타도 감사하다고 하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잊지 않으려고. 이 음식을 주기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농부님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그냥 습관처럼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시선 바꾸기 두 번째. 시선 바꾸기 할때 우리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를 꿈꾸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시선 바꿀 때요. 꼭 서로 사랑할 때 빚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 사랑이 빚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더 많이 사랑을 준다. 자녀가 더 많이 사랑을 준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선생님이 더 사랑을 많이 준다. 학생이 더 사랑을 많이 준다. 하나, 둘, 셋. 아,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오해하고 있어 생각하십시오. 또 시선 바꿉시다. 어떻게 시선 바꾸자고요? 사랑이 빚진 사람이니까. 근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삶을 빚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같이 사랑하자고. 이렇게 사랑하자고, 삶으로 함께 찾아가자고, 여기부터 시작하자고 결단을 우리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들, 그 과정을 보여준 우리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 딴 때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할게요. 바로 기도할게요. 바로 기도할게요. 실은 이 찬양을 또 부르려고 했어요. 목사님 무슨 용기로 이 찬양을 또 부르려고 했지 싶으시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지난주 제가 엄청 망했잖아요. 근데 부르고 싶었는데 같이 기도할게요. 이 가사 우리 아까 불렀으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시선을 바꾸며 살겠노라고 하나하나 마음에 느끼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네, 나는 사랑을 빚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빚진 사람이기에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나누며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 그렇게만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가자는 길, 함께 만들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직장들이, 학교가 그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빚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을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자녀에게 받은 사랑이 더 컸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더 컸습니다. 학생에게 받은 사랑이, 선생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내가 준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몸바쳐 일한 그 삶의 결과물들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돈을 내었다고, 나는 다 치루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에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모르네요. 그래서 함께 주님께 물으며 가겠습니다.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서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고 그 사랑의 고백들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손잡아주고 끌어주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바로 우리 한올교회 주님 보내주셨으니 한올교회에서 그러한 모임들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의 은혜를 아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빚진 자로 세상은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프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현아가 두 번째 항암을 시작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우리 한올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현아를, 또 우리 그 성도님을, 집사님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내일 있을 행사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행사들과 또 화요일날 있는 스승감사예배까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빚진 자들이 감사와 고백으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을 빚진 자들이 감사함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같이 결단을 찬양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